되게 편안한 숨소리와 양 같은 느낌의 그런 아니, 진짜 느낌이 있다면 누가 여기서 이러고 있어. 막내 민경훈의 선택의 시간. 이 둘 가운데 이불을 덮고 자고 싶은 사람을 꼭 안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당신의 선택은? 둘. 셋. 셋. 당신의 선택은? 둘. 셋. 아! 살았다! 아, 형, 미안해. 경훈이. 경훈이랑 자면 느낌도 좀 좋고 그림도 좋을 것 같아요. 경훈이랑 자고 싶어요. 담배 피는 사람들 냄새가 있구나. 오, 너 뭐야? 왜? 여자 냄새 나. 어, 야, 이씨. 너 그렇지 좀 마. 어, 잠깐만. 아니, 너 왜 이렇게 이상했어? 학교는 일부 직진해, 어? 잠깐만. 어? 야, 너 왜 이렇게 뽑아주세요? 저도 살길이 있지 않을까요? 남자 몰라. 민경도 여자 냄새인데? 예, 뭐야. 이거 진짜 왜? 잠깐만, 이게 왜 여자 냄새야? 둘이 위험해. 가수애들이 약간 냄새 나. 뭐라? 둘이 같은 냄새나? 어, 비슷해. 아니, 야, 니네 둘이 뭐야? 니네 둘이 사귀어? 잠깐만. 그나마 가장 젊잖아, 여자가. 뭐냐고, 근데 안 보더라. 부모님 보고 있어갖고 내가 못 보는 건데. 네 방에 TV 없어? 있는데 나는 JTBC는 안 나와. 네가 본방 사귀어. 아니, 보통 야, 아, 집에 야, 네 방에 잘, 네 방에 아, JTBC 안 나와. 야, 말도 안 돼. 들어봐. 들어는 볼게. 진짜 보통 케이블 하나 신청하잖아. 그게 부모님 방에 있어. 야, 두 개 연결하지 않나? 연결하지 야, 제주도 않나? 그 옆에 우도에도 케이블 다 나와. 야, 우리하고 있어. 근데 달마다 돈 나가서 가수협회도 안 드네 한테. 어, 나 그거 아직 안 들었어. 흥국이 형님이 대신해 주시는데. 오늘은 1년 전에 커밍아웃을 선언하고 당당하게 가수 민경훈 씨와 열애 사실을 공개하신 김희철 씨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난 눈삼자. 내가 남자 해야겠다. 아, 훅 들어오시네. 아, 톱스타가 아니라 제가 약간 겸손하지만 커밍아웃 했었죠, 맞아요? 기억을 예, 잃어서. 예, 기억을 잃으셨었구나. 기억나게 예. 해드릴게요. 그 현재 연예계 대표 인꼬 커플로 자리를 잡으셨어요. 예? 네, 민경훈 씨랑 김희철 씨가. 예. 민경훈 씨 어떤 면이 그렇게 사랑스럽던가요? 일단 우리 훈이는요 약간 투덜투덜거리면서 네. 뒤에선 또 잘 챙겨줘요. 아 그래요? 네, 약간 저랑 단둘이 있을 때는 또 아이 자기 왜 그래 이러면서 옆구리도 콕콕 찔러주고. 아 진짜요? 네. 아, 그런 거 좋아하셨구나. 형이 유독 앉을까? 유독 좋아하는 아~ 얘가 중국에서 지금 대박이 났잖아. 황찌리 애가. 근데 거기 이제 엮어가지고 그치? 어, 지금 아, 프로그램 하나 더. 모든 신경이 다 중국에 가 있기 때문에. 어때, 경훈이 한 번도 안 보고 이러고 말이야. 그, 이 더러운 엉덩이를 다 죽여! 경훈이! 경훈이 챙겨줘! 아니, 그래! 자, 여러분,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은 경훈이의 얼굴에 웃음꽃이 또 폈어. 또 폈어. 경훈이 어떤데? 나한테 말해, 누가 제일 좋아? 또 얘기한다? 쟤네들은 되게 웃긴 애들이야. 쟤네들은 또 얘기 다 하더라. 남자들이 귓속말하고. 정연? 그지? 정연? 그지? 아, 그럼 그 얘기하면 그게 아, 맞다. 아이고. 미안하다. 아, 정연. 아. 경훈이는 왜 모모랑 짝꿍하고 싶어? 어, 그래. 좋다. 어, 그래. 그런 거 좋다. 나 문제 맞췄잖아. 어. 그게 다야? 단지 그거야? 아니, 정연이 뿐이구만. 그래. 온통 정연 생각뿐이구나. 몰라. 설마 있던 네가 나를 떠나봐. 몰라. 설마 있던 네가 나를 떠나봐. 이장현 누나 봐. 이장현 누나 봐. 진짜 내가 추천하니까 두 명만 들어가서 가봐. 굉장히 그치? 사랑이 싹터. 진짜. 경훈아 가보자. 둘의 사이가. 경훈아 가보자. 사랑이 싹터 손잡고 가야 돼. 대박이다. 나 소민이랑 있었던 추억을 찍어놓은 거야. 아니 상민이가 이렇게 나한테 메시지를 남겼는데 뭔가 이 공간에서 보니까 막 심쿵했어. 어떡해 뭐야. 어떡해 뭐야. 여행. 여행? 어. 너무 식상하다. 여행이 식상해?
너무 식상한다. 아니 너무 식상하지. 아니 야, 그 신발들 식상해. 어우 귀여워. 이수민 아니야 이수민. 야, 나름 여행인데. 이수민. 아니야, 이수민. 저렇게 예쁜데. 아닌데? 저거 저 고무다라에서 신는 거 보니까 강원도 쪽이야 희철이네. 아니 그게 아기 때 사진이 인생 사진인 거 보니까 나네. 그래. 아, 아 근데 정확하죠. 봐봐. 자 여러분 제 인생 사진입니다. 바로 김희철의 탄생입니다. 정확히 강원도 횡성 우리 할머니 댁입니다. 자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위 사진은 진짜 이쁘다. 여자의 여자 같아 여자. 아니 핑크색을 입혔어. 제가 아기 때 그래서 이렇게 장을 보러 다니면 여자 신발 여자 옷을 줬대요.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가지고. 자 다음 사진. 아 귀엽다. 그러니까 진짜 예쁘다. 야 진짜 레드를 끼는 것 같다 야. 그죠 사진아. 근데 저기에 눈을 보면 되게 순수해서 그 형의 순수했던 그 시절을 보니까 되게 좋네. TV에서 봤을 때 너네 너무 재밌게 노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꾹진행이랑 그, 어 맞아 어, 맞아. 가지고 선배랑 네. 실제 커플로 어. 우리도 아는 형님에서 게스트랑 우리 학생이랑 이렇게 실제 커플 한번 만들지 했으면 좋겠어. 또 몰라 MC 사이에서도 커플 나올지 누가 알아. 그렇지 어? 우와. 내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그래. 그 뒤로 불려간 적 있어. 세트장 뒤로. 그래서 나는 정리해놓으면 시작하고. 그때 말이 별로 없으니까 나 혼내려고 그러나 보다. 그래 거기까지 해. 거기까지 해. 거기까지 해. 거기까지 해. 괜찮아. 자 경훈아. 빨리 전염돼서. 튀어! 제 장훈이 자고 있다. 헤이! 장훈이 자고 있어. 어휴. 일어서세요. 경훈이 물어 경훈이. 어 일어서. 어. 경훈 기절해. 마지막 고쳐줘봐. 간격이 더 좁혀져야 돼. 브로맨스지만 거칠게 다가가보자. 아니 실제로 모델들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게 손을 다정하게 얼굴을 한번 잡아주고. 손을 한쪽을 가슴에다 대. 어, 하고 이쪽 손 아. 아. 야. 이거 가슴에 대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되냐? 되고? 약간 경훈이는 이쪽 손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쓸어 볼까 머리를? 아, 이쪽 손. 얼굴이 보이지 않을까? 하고 눈이 아이컨택. 둘이 아이컨택 하고 아이컨택. 둘이 아이컨택 하고 이렇게 체크. 아니 이분 가만히 있고 이 가만히 있어야 돼. 찍을 때 이 꼼지락 거리면 안 되겠구나. 자 이제 마지막으로